울고 가셨습니다. 같이 우셔도 됩니다. 아이고.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건을 다 극복하고 오늘 집회장을 마련하셨던 분들이 바로 자본단 분들이신데 그 중에서 우리 조일곤 선생님이라고 지난주에 초시를 낭독하신 분이 계십니다. 이분이 암투병 중이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일찍 나오셔서 이 촛불 집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자본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우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이 자본단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야근을 각오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4시가 된 간단하게 여기서 인터뷰해서 바로 옮겨드릴까요? 그 예. 그냥 무슨 저기 시사에 관한 이야기. 아 오늘 혹시 리투시님 부산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? 맞아요. 아 그러면은 내려가시는 건가요? 내일 가요. 아 그러면은 아 갑자기 아 그 네. 아 잠깐